예. 지금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없고 창문 8인치 8인치가 지금 돌아가는지 한번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창문 8인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죠. 창문 8인치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창문 8인치 아 창문 듀얼 8인치 자꾸 말을 제가 카메라 인구 조절하면서 자꾸 반복적인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컨트롤 슬로트 있죠. 저희 슬로트 22A 이제 홋에서 달린 컨트롤하고 모드 하나만 따서 되는지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체킹을 한번 해보고 모다가 잘 돌아가는지 이 모다하고 이 컴보링이 되는지 모다 테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타지 말라고 이렇게 증기 테이프를 다이 성향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본인은 좋지만 저는 이제 얼반 죽죠. 이걸 벗겨내려면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제가 나중에 저기 테이프를 발라드리겠습니다. 시작부를 못해요. 이거 헐렁하게 감으셔야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감으시면 다음에 빼는 사람이 못 빼요. 다음에 빼는 사람이 수리하는 사람이 잘라야 돼. 계속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감으실 필요는 없고 살짝 헐렁하게 헐렁하게 해야지 녹아도 서로 안 붙죠. 이렇게 억세게 해놓으시면 테이프를 못 벗겨요.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런 테이프링을 해놓으시면 모다가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하는데 부속이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일단 부속을 사신다 그랬으니까 부속을 구매해서 오시는 대로 제가 이것도 반복적인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삐껴놓으십니다. 예, 이렇게 삐꼈습니다. 삐꼈고 이제 전기는 일단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슬로트를 한번 전기를 하나 빼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까 이제 커넥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커넥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다행히 우리가 수컷으로 하니까 암컷으로 받아먹죠. 컨트롤러 저번에 한번 가지고 놀던 게 있었는데 테스트 한다고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놓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모다 선 따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다 홀센서가 여기네요. 한번 그래서 일단 전기를 받아오겠습니다. 하나 전기를 받아오고요. 암컷이네. 예, 맞습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더 줌을 당길까요? 뒤로. 이렇게 되면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일단 하나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이제 제 컨트롤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모다가 이제 창문 모다가 8인치 48V 모다가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링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다선은 나중에 연결을 시킬 거고요. 일단 모다선부터 연결을 할까요? 녹색은 녹색, 노란색은 노란색. 어? 파란색이 노란색하고 콤보가 되네요. 창루가 창루 듀얼이 파란색이 노란색, 녹색이 녹색, 모다의 노란색이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바꾸네요. 파란색하고 노란색,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바뀌었네요. 파란색 노란색을 바꿔서 동작을 시킨다. 파란색 노란색 녹색선만 있고. 와 이거 진짜 안 따지네요. 이렇게 안 따질 때는 롤모드 가지고 떼야 되죠. 파란색 노란색 선이네요. 파란색 노란색 선이고 파란색 선 노란색 선. 자, 벗겼습니다. 벗겼고 이제 모두 파란색 선 노란색인데 일단은 뭐 전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타로 연결해 보고 최고 유사한 방향으로 삼성만 연결해 보겠어. 삼성만 연결해서 돌아가는가. 파란색은 파란색, 녹색은 녹색. 노란색은 노란색.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센서는 꼽아줘야 되겠죠? 이거 홀센서 있는 타입이에요. 있는 타입이라서 홀센서도 있으니까 써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까만색 까만색. 그 다음에 노란색은 노란색, 파란색은 파란색, 녹색은 녹색 연결합니다. 연결해주고요. 됐죠. 일단 정타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타로 연결했고 이제 플러스 창루 전기 48V 짜리 가져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연결시킵니다. 쇼트가 당연히 나겠죠. 쇼트가 나와 전기를 한번 올려봅니다. 예, 파워가 들어왔고 한번 모다를 굴려볼게요. 아우 잘 굴러갑니다. 예, 지금 잘 굴러가죠. 아주 부드럽게 잘 굴러가죠. 보십시오. 홀센서를 다 꼽았습니다. 정타로 창루 홀센서 정확하게 꼽았고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돌아가죠. 조용하게 돌아가는데 약간 여기 지금 배선이 나와 있는 거를 또 쓸려 먹고 있어요. 쓸려 먹고 있는데 쓸려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다이진 않아요. 일단 당겨 놓고. 여기가 좀 취약 구간이군요. 그래서 저기는 일단 돌아가고요. 38 일단 2단으로 3단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3단으로 바로 올려서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고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아 69까지 바짝 올라갑니다. 배선의 발열 같은 거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48V 8인치 모다라서 잘 돌아가네요. 48V 8인치 모다 22A로 했으니까 지금 1056W까지는 꼽아줄 수 있죠. 500W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잘 나옵니다. 속도 잘 나오고요.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22회라 그런지 이건 19회이죠. 48 곱하기 19 하면 뭐 하고 48 곱하기 22 하면 1056이고 이건 한 900W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더 과출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69km까지 나와주면서 잘 돌아갑니다. 부드럽고요. 3단에서 바로 급작스럽게 당겨도 잘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홀 센서를 뜯었을 때 과연 돌아갈 것인가? 홀 센서는 다 뽑아버립니다. 홀 센서 뽑았을 때 돌아갈 것인가? 홀 센서를 뽑아도 돌아갑니다. 홀 센서를 꼽아도 돌아가고 꼽아도 돌아갑니다. 발열은 생기지가 않네요. 창문 홀 센서가 없을 때 안 돌아가는 모드가 있고요. 홀 센서가 있을 때 돌아가는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홀 센서가 지금 없어도 창문 모드는 돌아간다. 이 컨트롤러 지금 제가 가진 표준형 컨트롤러 JMP 컨트롤러하고도 매칭이 된다. 홀 센서를 꼽아도 돌아가고 꼽지 않아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 표준형 컨트롤 써도 되는데 지금 모다는 정상이고 컨트롤러 같아요. 컨트롤러에서 이제 마탱이가 이제 자쇼팅해서 컨트롤러 예민하니까 가버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번외적으로 모다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진 JMP 컨트롤러 22A 컨트롤러죠. 이게 전판이 지금 나온 거죠. 속도 제한은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컨트롤러 단독 유닛으로 받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냥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을 구성해서 넣었을 때 홀 센서를 꼽아서 정색깔로 넣었을 때 더 잘 된다. 창도는 이제 왜 이랬는지 색깔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더 지치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거랑 호환성이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맞아떨어지고요. 홀 센서를 벗겨도 돌아가고 홀 센서가 꼽아도 돌아가고 원래 홀센서를 연결 안 하면 안 돌아가는 모터는 있는데 모터도 있는데 요 모터는 상당히 잘 돌아가는 48V 8인치 치고는 출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싱글로만 써도 8인치 괴물일 것 같은 그런 출력이 나와주네요. 아주 뭐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컨트롤러는 일단 창도 컨트롤러랑 8인치 182 컨트롤러랑 또 호환이 잘 된다. 잘 된다. 근데 만약 바꾸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스로틀링 을 창루 스로틀이 여기다가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창루 스로틀이 보통 아까 6선이었나요? 창루 스로틀 하나 한번 가져가 볼게요. 창루 스로틀을 창루 스로틀을 찾아봅시다. 창루 스로틀을 제가 벗겨놨죠, 아까제. 창문 스로틀이 안 보여요. 창문 스로틀 워낙 배선이 많아서 듀얼이라서 이것도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어버리면 금방입니다. 창문 스로틀을 찾았어요. 창문 스로틀 6선인데 가지고 와서 제 거랑 매칭을 한번 시켜볼까요? 색깔은 매칭이 맞아요. 일단은 제 스로틀은 일단 빼겠습니다. 야 꺼져라. 일단 꺼트렸고요. 제 표준 컨트롤러죠. 48V 표준 컨트롤러. 48V 표준 컨트롤러를 빼고요. 그 다음에 창루, 거를 제 컨트롤러에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피해가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창루 스로틀 올라가서 창루 스로틀 쪽에서 한번 볼게요. 타고 들어온지. 제가 일단 카메라로, 메인 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올리진 못해요. 들어옵니다. 제 카메라가 근데 제 컨트롤러를 가지고요. 제 컨트롤러죠. 보시면 제 초점 좋아요. 제 카메라가 자 보시게 되면 제가 팔고 있는 컨트롤러죠. 컨트롤러가 지금 창노 컨트롤러, 창팔도 컨트롤러로 되는데 더 잘 된다. 그리고 제 컨트롤러를 썼을 때 지금 파워도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제 컨트롤러를 꼽았거든요. 그리고 제 컨트롤러를 좀 달았어요. 그리고 스로틀을 먹여줬을 때 돌아가요. 자 봅시다.
제 컨트롤러 먹였을 때 똑같이 돌아갑니다. 와, 제 컨트롤러가 창팔도 컨트롤러하고 환이 된다는 거고요. 제 컨트롤러 22의 컨트롤러가 창팔도 하고 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모드 변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 2단, 3단. 속도는 아 제가 지금 속도는 지금 안 올라오네요. 속도가 안 올라오는데 지금 에러 창이 떴어요. 에러. 아 홀센서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왜 이 에러 창이 뜨는지 모르겠는데 제 컨트롤러에서 얘한테 뭐 아무래도 제 컨트롤러가 더 호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홀센서를 꼽아보죠. 지금 저 게이지상에 에러창이 떴기 때문에 홀센서를 하나 한 번씩 꼽아보겠습니다. 홀센서. 홀센서를 꼽는 게 게이지는 에러창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간이 연결하겠습니다. 테스트죠. 일단 저한테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이리저리 호환성 테스트를 하려면 호환성 테스트 및 뭐다 구동 테스트 살아있는지 보려면 할 수밖에 없어서 컨트롤러가 이제 뭐 제가 허니비한테 받아오세요. 판매자한테 받아오면 되니까 걔가 좀 컨트롤러 싸게 팔아요. 받아오면 내가 수리는 해주지요. 대신 이렇게 정확하게 테스팅을 하는 장면을 다 녹화를 시켜서 거짓부렁 하나 없이 제가 수리를 하나 해드리죠. 수리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해서 했을 때 이제 다시 껐다 켜볼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에러창이 떠있죠. 에러창, 에러창. 왜 에러창이 떠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러창이 없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에러창이 떠있었는데 ERR 이게 에러인가? ERR00 에러가 몇 번이 1, 2, 3단이 조정하는 거. 제가 이 슬로트를 잘 사용을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에러 코드가 20번이 떴어요. 20번. 20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창루나 요 게이지 저번에 회원님들 중에 요거 잘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에러 10번이 뭔지 조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러 10번. 에러 10번인데 잘 돌아가요. 약간 툭툭 거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모다가 역으로 돌아가네요. 아 모다가 역으로 돌아가네. 뒤쪽으로 돌아가네요. 모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모다가 약간 뒤쪽으로 돌아가죠. 제가 뒤쪽 후륜 구동으로 지금 후륜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그러면 아까제 저기 했는 것처럼 모다를 약간 모다선을 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모다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모다선이죠. 여기 모다선이죠. 모다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모다선을 아까 제 노란색 녹색은 그대로 놔두고 녹색은 그대로 놔두고 노란색하고 파란색 바꿨죠. 크로스 시켰죠. 노란색 파란색 크로스 시키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노란색 파란색 크로스 시켜서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는데 노란색 파란색 크로스 시켰을 때 저기 여기서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모다가 정방향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다가 정방향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돌려볼게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아하 이렇게 되면 또 숙제를 풀어야죠. 아니요 지금 봤을 때 모다가 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제 거랑 창루 컨트롤러랑은 좀 호환이 안 된다. 제 컨트롤러 싱글이랑은 호환이 안 된다. 근데 호환을 시키려면 지금 좀 가지고 놀아야 되겠죠. 가지고 노는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또 바꿔봐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기 홀센서
홀센서를 가지고 요 홀센서가 모다 삼각선과 이 홀센서를 여러 개 여러 갈래로 바꿔봐야 돼요. 이래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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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봐야지 제대로 되는 그 호환성을 뚫을 수가 있어요. 뚫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창루 에라10 코드가 뭔지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는 껐고요. 에라10 코드. 에라10 코드. 근데 스로틀이 올라 방금 스로틀이 올라왔죠. 스로틀이 올라왔다는 것은 컨트롤러가 죽었다는 거예요. 스로틀은 살아있네요. 살아있는데 제 컨트롤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에라10 코드가 떴는 거고요. 예, 지금 의뢰하신 의뢰자분 거는 지금 컨트롤러가 죽었다는 겁니다. 컨트롤러가 죽었다는 겁니다. 컨트롤러가 후미등 제가 전화하기 밖에 전에 그냥 깬도로 직접 후미등하고 컨트롤러를 좀 보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컨트롤러하고요 후미등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컨트롤러 두 개를 신청해서 예비품으로 하나 더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작업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컨트롤러 두 쌍하고 후미등 하나 보내주시면 최고 좋고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얘기해서 하셔가지고 미처 얘기하셔가지고 컨트롤러 한 쌍하고 후미등 하나 하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미등은 벌써 쇼트가 나서 뽑았을 거예요. 후미등 배선 달린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로틀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에라 코드가 20번이 뭐지? 20번은 지금 제 컨트롤러에서 발생된 거고요. 여기서 일단 진단을 끝났으니까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그렇게 구매해서 자재를 구매해서 갖다 주시면 수리해드리겠습니다.